안녕하세요. 미니 플라시보 클리닉입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어제 전화로 예약 주신 분 맞으신가요? 맞으시구나.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지인분 통해서 저희 클리닉 알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맞으시죠? 그러면 혹시 지인분께 저희 클리닉에 대한 어떠한 전반적인 설명은 알고 계신 건가요? 아주 자세한 건 모르고 간단한 설명 정도는 들으셨구나. 그러면은 우선 제가 저희 클리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진료와 치료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먼저 저희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설명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플라시보 클리닉은 말 그대로 플라시보 효과를 기대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클리닉이에요. 플라시보라는 말은 뭐 요새 워낙에 많이 주위에서 쓰는 말이니까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그 플라시보 효과, 이제 가짜 치료법, 가짜 약,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가짜 약이나 가짜 진료, 가짜 치료법을 환자분께 시행을 해서, 이제 환자분이 나는 이 진료와 이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과학적인 근거나 어떤 의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께서 내가 이 진료와 치료를 받고 꼭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조금이라도 이제 의심이라든가, 아, 이건 가짜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치료가 굉장히 힘들어요. 들으셔서 아시죠? 지인분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먼저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 환자분에 대한 제가 어느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먼저 한장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진료실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환자분이 이 플라시보 효과 치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효과는 정말 천지 차이로 나타나니까 최대한 저를 믿어주시고 또 환자분 자신을 믿어주시고 그런 마음가짐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설문조사 한 장만 저쪽 실로 들어가서 써주시고 바로 진료실로 들어와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환자분을 제가 진료할 건데요. 먼저 제 손으로 촉진을 들어갈 거예요. 환자분이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아픔과 또 본인 스스로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의 부분까지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 돼요. 고통이 많이 힘드세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환자분을 떠나질 않네요.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돼서 지치고 지치고 지쳐서 몸으로까지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머리도 많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기운도 없고 잠이 오지 말아야 될 때는 잠이 오고 마음의 병이 몸으로까지 나타내신 상태예요. 내 괴로움이 제 손끝까지 너무 많이 전달이 돼서 지금 제 손끝이 굉장히 아려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참지 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좀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을 표출을 하고 드러내고 그러셔야지 이제 몸으로까지 전달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 환자분께서는 좀 많이 참으셨던 것 같아요. 애써 꾹꾹 누르고 누구한테 티내지 않고 그렇게 참고 누르는 게 이제 남들 평가에는 남들의 평판에는 좋을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독이 되거든요. 네, 저희 클리닉에서는 최대한 감정을 표출하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환자분을 진료해 본 결과 이제 환자분은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 이제 몸으로까지 전달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게 시급하신데, 그런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의 일종인 뇌수술을 진행해야 할것 같아요. 뇌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무섭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우리 뇌는 고통을 느끼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 자체는 건드린다고 해서 환자분이 아픔을 느끼시거나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물론 마취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메스로 환자분의 머리를 연다고 해도 전혀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우선 그러면 마취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오렌지 향. 이 마취액을 환자분 코 밑에 갖다 댈 건데요. 이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면 그러면 마취가 아주 잘 되실 거예요. 자, 갖다 대겠습니다. 자, 깊게 들이마셔 주세요.
수술에 들어갈 건데요. 오늘 사용할 수술 도구예요. 제가 오늘 사용할 메스. 드라이플라운데 사실 알고 보면 죽은 꽃이죠. 제가 이 드라이플라워 죽은 꽃을 이용해서 환자분 뇌에 있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 아픔, 괴로움들을 빼내는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분이 해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 그동안 환자분을 괴롭혔던 그 모든 괴로움, 슬픔, 고통, 아픔들을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죽은 꽃이 환자분의 모든 고통을 가져간다는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말린 꽃 메스가 환자분의 모든 버릴 거예요. 혹시 중간에 뭔가 어려운 부분 있으시면은 그러면 지금부터 수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죠? 계속 생각해 주세요. 죽은 꽃이 가져갈 거예요. 환자분의 괴로움을 이 죽은 것에게
환자분 뇌 위로 아픔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아까처럼 가슴 깊이 들이마셔주세요. 계속해서 수술 들어갈게요. 여기 이쪽에 있는 요 아픔들은 거의 다 빼냈거든요. 옆에 상처도 조금 보이거든요. 그동안 환자분이 마음에 입었던 상처들, 뇌의 뒤편쪽, 요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과거에 대한 후회들. 후회가 쌓여서 환자분 본인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또 이렇게 요쪽에 그리고 이쪽에 하나둘씩 자리를 잡았어요. 네, 요 과거의 후회들을 기점.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두려움도 제거를 하고 구석에 있는 그동안 환자분이 억눌러 왔던 응어리들 계속 아픔이랑 슬픔들을 짓누르기만 하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응어리가 졌어요. 요것도 오늘 긁어냅시다. 깨끗하게. 근데 요 응어리는 물론 다른 감정들도 마찬가지지만 요 응어리는 특히 재발이 잘 돼요. 오늘 제거를 한다고 해도 환자분이 지금처럼 참기만 하시면은 더 크게 또 자리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정 표출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할 거예요. 환자분 괴로움이 너무 크게 있어요. 요 괴로움들 괴로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 요 분노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긁어내고요. 이제 심각하게 자리 잡은 나쁜 감정들은 거의 다 깨끗하게 긁어냈어요. 물론 이 감정들이 또 언제 자라나서 커질지는 모르겠는데 환자분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봉합을 할 건데 제가 봉합을 하는 동안 환자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봉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더 이상 환자분에게
있는지 모두 맞췄고요. 아, 이제 환자분을 수술한 이 말린꽃 메스를 태워버림으로써 환자분이 갖고 있던 슬픔, 고통, 모든 것이 완벽히 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술은 모두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밖에 나가셔서 처방전 드릴 테니까 약 타가시면 됩니다. 아, 그럼 다음 진료는 언제로 잡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그러면 경과 보러 수요일 날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조심히 돌아가세요.